고시하지? 네. 작년에 시험이 잘 안 됐지? 네. 될 리가 없지. 작년이 딱 악삼재였으니까. 저 지금 5년째인데요. 5년째 낙방이라고? 그래. 어디 보자. 다시 해보자. 저 아저씨, 제가 지금 출근하던 길이라서요. 네, 기다려봐. 아, 이 시간에요. 무슨 출근을 해. 아, 이런 길은 안맥 천왕 무적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족대양발은 모르겠으니까 귀양명으로 이 거꾸로 흘러버려. 정가! 기가 너무 외로워. 딱 두 뼘만 비껴서 기억해. 딱 두 뼘이야. 방총! 방총! 공은 비상! 내가 그저께 2층 화장실에 하수구가 막히니 샤워를 하고 난 후에는 너의 모발들을 하수구에서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리고 어제는 배수 문제를 초월해서 너의 탈모가 걱정이 되어 모근 강화 샴푸를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애정어린 우려를 보냈는데 이래 또 막혔네. 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지? 누굴까? 이 길고 윤기나는 삼남 같은 머리카락의 주인이 낸가? 어? 아니면 자인가? 아니면 자 옆에 자인가?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라! 남성들만 13명이 고시원에 이래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이 누가 또 있단 말이지? 제 머리카락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라! 이건 네 머리털이 아니고 네 곁털이야!
이겼습니까? 11호 아저씨? 또? 어, 완전 발라줬어. 발라줬어. 아저씨, 오야봉. 오야봉? 아, 역시 영원한 지존인가요, 11호 아저씨? 응? 크, 오랜만에 공원 비상이었는데, 응? 그런데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11호 아저씨? 사법고시 준비할걸? 외무고시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행정고시로 바뀌었어요. 행정고시? 됐어. 아유 됐어. 라면에 무슨 방청! 방청! 방청무! 이거 아, 봐라 정무! 또 일한다 또! 이거 단체로 로타리 이발관에 가서 거국 쪽으로다가 일관서 있게 이발을 하든지 뭔 수를 해야지. 안 걸라! 18호 이거는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인자 내다보도 안 한다! 곁으로 확 뽑아보던가. 18호 아저씨 방 뺐어요. 나갔어? 예. 그러면 이 머리카락의 주인이 18호가 아닌 거죠. 그렇네. 그럼 누구지? 아이 겨탈. 에이씨. 형국아. 야, 오랜만이다. 야, 너 못 나온다, 너. 내 친구야. 안녕하세요.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 방준성이라고 해요. 이번에 너네 회사 완전 떡상했던데. MD 쪽 투자 받으면서 대박 쳤지. 너 우리 거 좀 갖고 있지 않았냐? 좀 건졌어? 재미 본 거 GBS에 넣었다가 다 말아먹었다. GBS 요새 안 좋잖아. 참. 병국 씨가 그러던데 GBS 노수미 아나운서랑 같은 동아리였다면서요? 대학교 때도 이뻤어요? 코 한 거죠? 학교 때도 이뻤어요. 코 한 거 아니에요. 야, 이 게라스가. 이런 게라스를 봤나. 땅바닥에 돈 떨어진나. 고개는 매갈이 없이 만나 숙이고 다니노. 민지빨 풀면 안 넘었지. 영국 대리 나왔나? 뭐 붙어야 옷을 다리지. 준성아, 우리 엄마가 있지. 준성이는 아직도 방송사 준비하나 물어보는 기라. 근데 그랬다. 당연하지. 어머니는 필타 없는 정석이 받는겨. 우리 동네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운동도 제일 잘하고 방준서의 아임은 누가 방송국에 들어가는겨. 방준서의 필타입니다. 최고로 잘난 필타. 영어방 아니랄까 봐 입만 살아갖고. 다시가. 응? 내한테 정수기나 팔아라. 뭐 할라고? 내도 좋은 물 좀 마시게. 뭐 대단 올랐고? 웃는 거야 뭐. 이거? 안 자고 가나? 야, 여기서 어째 자고 가노? 들어가라. 다음번에는 닭 말고 소고기 사라. 혼도 잘 보는 게. 닥치고 주는 대로 최저 앞서세요.
잘 만져하고 왔으면서. 아가씨? 아니 옆방 아가씨잖아. 예? 옆방 아가씨라뇨? 아니 일주일 전에 16호 입주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남성 전용이잖아요. 여기 남성 전용이야? 아 그럼요. 5년 동안 여자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그래? 아, 나 몰랐네. 내가 여기 인수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잖아. 나보다 오래 산 방촌부가 그렇다면 그렇겠지 뭐. 아이고. 이 아가씨 오늘 술 많이 됐다. 고생 좀 하겠다. 아주머니. 어떡해요 이 아가씨. 어떡하긴. 해장해야지. 어, 정 사장! 아, 그래. 그 건물 인수하라고 했잖아. 아. 소맥은 맛있긴 한데 뒤끝이 안 좋아요. 죄송해요. 여기는 워낙에 그 방이 그 방 같아서. 언제까지 비워주실 거예요? 뭘요? 방이요. 왜요? 여기 남성 전용 고시원이에요. 컴퍼니 그런 말 없던데. 그래요? 남성 전용이에요? 어쨌든 남자들끼리만 사는데 불편해서 안 돼요. 난 괜찮은데. 불편해요? 불편하세요? 아니 뭐 내가 뭐 굳이 불편할 게 있나? 내 방에서 같이 자는 것도 아니고. 내 침대에서 같이 자는 것도 아닌데. 다이저브 다이저브. 이게 뭐지? 머리카락이요.
그렇지 머리카락. 곱고 긴 삼단 같은 머리카락. 샴푸향 풍기며 바람에 흩날릴 때는 웬만한 수컷들은 다 쓰러트린다는 여성의 그 머리카락. 하지만 두피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할 때는 하수구를 막아 악취와 어물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원활한 배수를 재시켜 우리 모두를 익사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머리카락. 바로 아가씨 두피에서 분리되어져 나온 바로 그 머리카락. 저 그렇게 머리 많이 안 빠지네. 그래? 그럼 이건 네 머리카락이 아니고 네 벼터리가! 전 곁털 없는데. 연구 제목 모르세요? 그러네 없네. 근데 남자들 곁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기나? 아저씨 곁털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아니야. 왜요? 그럴 수도 있지. 어디 한번 봐요. 왜? 너 왜? 까봐야 알죠. 이게 누구 털인지. 자, 개공 박 뚝! 오, 장난 아닌데? 야, 11호 아저씨, 이렇게 첫 팬가요? 이겼습니까? 또? 11호 아저씨? 아니야. 아저씨, 입 빨리 나가래! 뭐하는 여자일까요? 나 봤습니다, 조 누나. 길에서 춤췄습니다. 팬분들께는 오픈을 맞이해서 더욱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메뉴 또한 선보이고 있습니다. 생선겹을 4,500원에 그리고 사람들 손 막 잡습니다. 어, 보세요. 어, 여기. 인사하셔야죠. 그리고 남자를 막 안습니다. 미친 여자다, 미친 여자. 야, 네 학교 안 가냐? 휴학했어요. 또? 이번 기회에 허모처럼 여행도 좀 다니면서 충전의 시간을 가질까. 네가 배터리예요? 3학기째 충전만 하시게? 야, 넌 학교 다니면서 왜 여기 사냐? 여기서 학교가 보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보면 꼭 갔다 온 것 같거든요. 저기요, 여기 있는 거 아무렇게나 막 쓰시면 안 돼요. 자기 반찬마다 이름표를 다 붙여놓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아, 몰라요? 비빔면은요, 김보다 상추에 싸먹는 게 맛있어요. 그거 몰라요?
먼저 본 사람 인자 퇴퇴퇴. 자, 내꺼 내꺼. 오, 너무 예쁘다. 언제 나와요? 아, 좀 기다려야 돼. 야, 여기 나. 어디 어디? 여기 말살병사 중에 세 번째 줄. 아니야, 네 번째 줄. 아유, 지나갔다. 봤어요? 봤어? 아, 나 봤어. 그 가본 여기가 좀 심하게 번쩍번쩍 거리던 병사. 맞죠? 그래, 그게 바로 나라니까, 번쩍번쩍. 어쩐지 눈을 확 뜨더라. 그렇죠, 번쩍번쩍. 왜 단체로 뻥을 치고 그래요? 개떼같이 나와서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옥상 반스 들자. 여기 반스 단체로 공동 구매해요? 왜 다들 주문을 해? 뉴스 안 봐요? 방청 전만은 방송국 시험 친다는 사람이 뉴스를 안 보더라. GBS 9시 뉴스입니다. 기습 한파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모, 지금 가는 거야? 네,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입니다. 형님, 그동안 수고 많습니다. 아리가또. 그래, 제가. 예. 여기서 주무시게요? 환절기라 그런지 방안 공기가 더 심해지네. 형, 다음 달에 창문 있는 방으로 옮겨요. 돈은 됐어 임마. 내가 4만 원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냐? 걱정 마라. 내가 대배우만 되면은 사방이 통유리로 된 집에서 썬텐하면서 살 거니까. 자라. 죽은 줄 알았어요. 안 움직이길래. 아, 그렇다고 이렇게 아무데나 막 놔두면. 저기요. 그런 거 아무거나 막 주면 안 돼요. 이거 그런 거 아무거나 막 아닌데? 내가 먹는 건데요? 얘도 지가 먹는 게 따로 있어요. 두부나 상추는 조금씩 잘라서 매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달걀 껍질은
몰라요? 이거는 가루가 제일 맛있어요. 그거 몰라요? 달걀 껍질은 곱게 빻아서 넣어주세요. 그래야 달팽이 집이 튼튼해지고 오래 살아요. 재미없는 건 되게 많이 하네요. 싫어요. 나 못 키워요. 내가 키우면 다 죽어요. 그래서 여권을 어디서 분실하셨는데요? 분실을? 분실? 아니,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 친구가 여행객이라 일본으로 빨리 좀 돌아가야 되는데 그 여권 재발급 신청 있죠? 그것 좀... 아, 아저씨! 그 미친 여자가 강한 거라니까. 그 여자 들어오고 나서 하수구 막히고 까다 부실하기가 온 고시원에 질질. 그러니까 아저씨. 그 미친 여자부터 쫓겨냈뿌야. 이 아저씨가 아까부터 계속 누구 보고 아저씨래. 아저씨, 아저씨 대체 뭐예요? 네? 네, 여 11호 사는 사람인데. 너도 놀러 나왔냐? 우와, 그새 좀 컸네? 아, 얘 오줌 쌌다. 그게 아니라 내가 물 뿌려준 거예요. 얘네가 원래 바닷가에 살던 조개류였대요. 그래서 항상 촉촉하게 해줘야 된대요. 바다요? 얘가? 근데 방청은 진짜 뭐 되게 많이 한다. 아, 그래서 달팽이는요 항상 비가 오면 움직인대요. 젖은 몸을 이끌고 조금씩 조금씩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게 그게 결국 바다를 찾아서 가는 거래요. 근데 그걸 꼭 그렇게 먹어야 돼요? 몰라요? 야쿠르트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른다.
아니 그 달팽이 달걀 껍질 맨날 줘야 되니까. 아 게다가 난 달걀 잘 안 먹거든요. 아 그쪽이 아니 그 미루 씨가 맨날 라면을 먹으니까 그때마다 그 하나씩 넣어서 먹어주면 참 튼튼해지고. 아 그러니까 내 말은 달팽이가요. 700원입니다. 어?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양심도 없다. 이거 먹고 취하려고요? 너 진짜 이렇게 처음 먹어봐? 어. 먹으면 재밌는 건 다 몰라. 괜찮아. 면접엔 그런 거 안 나오니까.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그럼 나중에 여기에 주머니 빠스 들어있다. 뭐라고? 너 나중에 죽었을 때 사람들이 네 배터리 빼려고 너를 딱 열어보잖아. 그럼 여기에 줄무늬 반스 딱 하나만 들어있는 거야. 내장에 만화나는 거 멋도 없고 재미도 없고 너도 없는 그런 반스. 세 장에 만 원이야? 부럽다. 2차 가자. 애차 가자. 내가 쏠게. 짜잔. 야. 야. 이게 다 뭐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놓으면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같단 말이야. 나도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았으면 좋겠다. 그럼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하면 됐지. 너 크리스마스가 별건 줄 아냐? 지가 너무 마려울 때 1분만 참았다가 화장실 가잖아? 그럼 그게 크리스마스야. 뭐라고? 쉬가 뭐? 반짝반짝이야. 번쩍번쩍도 아니고 반짝반짝. 이거 하나면 돼. 내가 죽었을 때 나를 딱 열면 이게 여기에 들어있을 거야.
반짝반짝. 어. 어? 너 여기가 막 쿵쾅쿵쾅하네? 뭘? 내가 뭘? 반짝반짝도 모르는 게 여기는 왜 쿵쾅쿵쾅하냐? 반스는 질문이 주제. 예? 뭐가요? 여기 미친 여자 방이잖아.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제가 지금 여기 제 방에서 제 손으로 예 이렇게 직접 손잡이를 돌려갖고 제 두 발로 막 나왔는데 아니 무슨 말. 아 수의사로 가겠다. 속은 먼저 얘기해요. 속은 괜찮아요? 어제요. 우리가 술을 좀 많이 마셨죠? 소주를 그렇게 막 마시면 안 되는 거였는데 빨대를 꽂아서 먹는 바람에 그렇게 막 취하는 줄도 모르고 빨대를 꽂아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니다 그 막판에 오징어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걸 먹는 바람에 좀 물이 막 캥겨갖고 소주를 그렇게 막 마시게 됐. 그러니까요. 어제 우리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요?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아 뭐, 그럴 일이 없죠. 뭐 우리가 뭐 애들도 아니고. 그럴 일이 좀 있으면 안 돼요? 애들도 아닌데. 네? 재밌다. 주스 값은 네가 내세요.
화장실 휴지가 없어요. 욕실 선반 위에 있어요. 냉장고 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청아 그런 것도 몰라요? 왜요 또? 그대로구나. 여긴 변함이 없네. 결혼 축하해. 고마워. 결혼하기 전에 한번 와보고 싶었어. 혹시나 해서 두드려봤는데 아직까지 그 방에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 공부 계속하는 거야? 응. 그만 가봐야겠다. 오늘 오빠도 보고 우연찮게 수학이 많네. 시험 잘 봐. 잘 가라. 오빠, 나 여기 올라올 때 구두굽 참 많이 빠졌었는데 기억해? 해. 잘 고치네. 이것만 마시고 일어날게. 택시 좀 불러줘. 네, 대양고시원이요. 저기 모범으로 좀 보내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몰래 카메라인가? 네가 뭔데 오빠 양말을 벗겨? 수고해. 네가 뭐 다니래? 몇 번을 말해야 돼? 내가 벗긴 게 아니라 네가 벗고 갔다니까! 이씨! 뭐? 야! 승리! 미치. 너 왜 그래? 뭐 하는 짓이야? 그 누구 억지로 부러뜨리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잘난 방에 있으려고 맨날 커피를 얼마나 아껴가며 마셨는지 그것도 알아? 저 아저씨 혹시 그래서 노수민이가 오빠 양말을 왜 벗겼냐면서 머리를 막 이래이래 흔드니까 그 16호 미친 여자가 내가 벗겼냐? 지가 자체적으로 다 벗었다 하면서 그러니까 노수민 씨가 틀림없었단 말이죠? 맞다니까 내가 뉴스는 꼬박꼬박 챙겨봐서 알아 취재에 협조해줘서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아저씨 성함이 어? 내 이름? 내 이름이 내 이름 이름이 저기 고마워요 뭐가요? 네? 재미없다 진짜 이쁘긴 개뿔 기사를 뭐 그딴 식으로 써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 이제 나옵니다 이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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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창문 좀 열지 예 와, 형 화면 빨리 잘 봤네요. 너 대사 과정 있나? 예, 다음 회에는 두 줄이나 더 있어요. 감독님이 잘만 하면은 가정부랑 러브라인까지 만들어준댔어요. 봐라 봐라 이게 그 미친 여자가 조용해서 그런 기라. 어? 니도 잘 되지. 우리 방청 면접도 보러 가지. 이만한 여건도 새로 나오지. 니는 무슨 말인지 해보게 아, 니는 공찰 계란도 죽고 그만 먹어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동키가 갑자기 개그품을 물고 쓰러졌는
오늘 하루만 좀 부탁할게. 나 걱정 맙니다. 형님! 화이팅! 나는 원래가 벌써 잤어. 하여튼 좋은 결과 있을까? 어, 토모야, 식당에 창문 닫았니? 비 들어올 텐데. 큰일이 있습니다, 큰일! 왜? 무슨 일인데? 응급실 갑니다, 응급실! 뭐? 누가? 응급실 갑니다! 배우 형님, 누나 업고 갑니다, 응급실! 뭐? 누나? 아, 미루 씨? 미루 씨가 왜? 어디가 아픈 건데? 나 모릅니다, 급합니다, 구급자! 나 끊습니다. 여보세요. 야, 토모야. 여보세요. 방준성 씨는 왜 PD가 되고 싶어요? 네, 어렸을 때 저희 집 TV는 딱 두 뼘 크기였습니다. 저는 그 두 뼘짜리 박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울고 웃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진부한 이유지만 그 작은 TV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진부하네. 그러면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 예. 행복이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건 크리스마스 전구요. 전구? 틀이 아니고? 예, 전구요. 꼭 틀이 없어도, 캐롤 없어도 전구 하나만 있으면 크리스마스 같으니까요. 그게 행복인 건데 왜 화장실 참았다 가면 더 시원하고 야크르트 뒤부터 뜯어 먹으면 더 맛있는 것처럼 별게 아닌데 번쩍번쩍 아니라 그냥 반짝반짝인 건데 이게 행복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에? 어디가 왜? 아 지금 어디 있어요? 어? 아니 저 짝이 있다.
에휴, 기관지 폐렴이란다. 창문 없는 데서 오래 살아가 그렇지 뭐. 근데 네 면접은 잘 봤나? 면접 시험 다 봤어요, 형님? 벌써? 뭐야 당신! 내가 이런 거 아무거나 막 주지 말랬지. 이런 걸 주니까 달팽이가 아프잖아. 당신이 뭔데? 갑자기 남의 방에 쳐들어와서 이 모든 걸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냐고. 너 나 좋아해? 그래. 그럼 그냥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 그런 것도 몰라? 그래. 몰라. 사람들이 다 너 같은 줄 알아? 그냥 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 그렇게 막 사는 줄 알아? 생각 없이? 막이 뭐? 막이 왜? 되지도 않을 걸 시체처럼 붙잡고 사는 너보단 막이 나. 바다? 달팽이 같은 게 바다를 왜 가 갔잖게? 그러니까 네가 평생 알바나 하는 거야. 네, 저 미친 여자랑 연애하나? 따스가 내한테 정수기 팔아라. 알았다. 나중에 네 방송국 들어가면 내가 그만한 트럭으로 바꾸면. 어? 안주 말고 지금 팔으라고. 아, 그 좋은 방에 딱 그대다가 정수기를 넣노. 예? 그 좁은 방에도 놓을 거 다 놓고 살더라. 내만 그거 몰랐더라. 아, 와 이러노니? 아, 올해만 시험이가, 어?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니 인마, 니 방준서이다. 방준성. 아니, 니 필터 없는 정수기 봤나? 니는 필터지. 어? 오래된 필터지. 근데 필터도 오래되면 좀 바꿔줘야지. 그리고 니는 임마 레퍼토리 좀 바꾸라. 어째 5년째 똑같노? 누구 영어방 아니랄까봐 입만 열면 정수기 타령이다. 니 그러다 죽어서 나중에 입 딱 열면 뭐 들어있는 줄 아나? 정수기 들어있다 이 자식아. 돌았나? 아이고, 새끼 와 그런 걸 처먹노? 뭐 새우가 못 올라가 눈을 깜빡깜빡하나? 니 모르나?
이거는 가루가 제일 맛있는 기다. 니는 그것도 모르나? 아이고. 어디 멀리 간다 카더라. 개새끼 소새끼 니욕 엄청 하면서 갔다. 방청, 니 내 이름이 뭔지 아나? 아저씨요?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따라라라라라라. 말씀을요. 예, 아,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됐어요? 방청. 우리 고시원 창문이 얼마나 한 줄 아냐? 요만큼이더라. 그냥 딱 요만큼. 참 좋네. 방총, 4만 원만 빌려주라. 떠납니까, 누나? 고시원 같은데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 난데? 고아이? 俺さ, 本当は家に帰るのが怖いんだ. 旅行してる時ってうまいもん食って見たいもん見てただそうやって毎日過ごしてきたけど 家に帰ると何をしていいかわからなくて。だから逃げ出したかったんだ。あ、知ってる？クリスマスは1年に1回あるからいいものなんだよ。 모르는 거야? 미루상! 파이터! 그건 비상이야. 이제 나도 조금 어른이 되어
완전 굽이 나갔네. 안 돼요. 못 고쳐요 이거. 저기 달팽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같이 찾아줘요. 나 혼자선 못 찾겠네요. 왜 못 찾아요? 그 좁아터진 방에서? 아, 내 방 안 좁아요. 보기보다 커요. 크면 얼마나 크다고. 혼자 누우면 꽉 차는 방에. 그게요.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나 눕고도 딱 요만큼 남더라고. 그만큼이면 크긴 크네요. 혼자서는 못 찾겠네. 근데 진짜 달팽이가 어디 갔을까요? 글쎄요. 방구석 어디 있겠죠? 삼재네. 아저씨, 그냥 떠나주세요. 하하, 이런 기는 이 안매 천황부적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아저씨! 딱 두 뼘이야. 기억해. 딱 두 뼘만 비켜서면 돼. 하나.